얼굴 닮아. 지금 물가가 그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5,000원에 5,000원 이렇게 순댓국 먹을 수 있다는 거는 맞아. 대박이다. 사랑해요 대전. 아니 아침 8시 15분이야 지금. 면 많이. 안녕하세요.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 대전 한반야구장 근처에 대전 사람들이 좋아하는 순댓국집이 있다 하여 방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식당은 가성비가 정말 끝내주며 양도 푸짐하고 맛도 참 좋다고 소문난 식당입니다. 메뉴는 순대와 국밥, 국수, 그리고 내장전골, 내장볶음, 막창구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반찬은 배추김치, 고추, 양파, 고추장, 깍두기와 파를 매콤하고 맛있게 무친 파데기라는 반찬이 같이 나옵니다. 돼지향이 확 올라오네. 나 이런 거 입어. 굽는구만. 지금 양이 꿀만해. 대전에 왔으니 아침부터 우린 우린 먹어봅시다. 간을 여보 따라한 거 아니야? 어, 간 안 했어. 간이 좀 돼 있는데? 간이 돼 있어? 쪽조름해. 쪽조름해? 먹고 거기다 국물 밥 말아 먹어도 되겠다는데. 어. 그래도 4,000원밖에 안 해. 맛있어? 국수의 면은 상당히 푸짐했으며 국물은 순대국밥의 맛이 느껴져 고소하니 참 맛있었습니다. 깍두기도 맛있고? 냄새를 맡자마자 돼지향이 확 나. 확 나.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좋아. 아니면 오늘 날 얼굴 나오게 해줘. 맛있지? 그리고 간을 따로 안 했는데도 약간 간이 돼 있지? 자체적으로. 맛있다. 간 맞추다가 너무 짜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 국밥은 안에 내용물이 푸짐하여 좋았고 국물은 국수와 마찬가지로 담백하니 참 맛있었습니다. 참고로 밥은 국안에 말아져 나옵니다. 맛있냐? 그치?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35분이 아닙니다. 아침 6시 35분입니다. 고비인가? 어, 고. 돼지고추장에 들어가는 고비라 맛있어. 근데 그러니까 순대국밥에도 보니까 종류가 뭐 머릿고기 들어가는 샌드위치도 있고 내장 들어가는 샌드위치도 있고. 소주 먹었으니까 빨리 일단 국밥부터 먹어볼게요. 네.
스타일의 순댓국이야? 고배 넣어서 하나 얹어가지고 괜찮지? 잘 어울리지? 사과, 사과, 사과니? 맛있냐? 맛있지. 국수는 김치지. 면 많이, 면 매니아. 14,000원의 푸짐한 국수와 내용물이 알차고 맛있던 국밥과 소주 두 병을 먹을 수 있다는 점에 가성비가 좋다는 걸 떠나 아침부터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딱 좋아하는 곱창들이 들어가서 맛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먹네. 아, 넣어먹어? 어. 우리는 계속 반찬처럼 먹었잖아. 한번 먹어봐. 넣어서 이걸 넣고 새로 시작할 때는 항상 후추가 필요해. 후추는? 후추 자, 한잔 하고 마시지요. 넣으니까 뭐가 좀 달라? 매력 있어. 아, 진짜 매력 있어. 좀 매력 있는 맛으로 변했어? 어. 맛있는 맛에서 매력 있는 맛으로 맛있어. 변했어? 먹어봐요. 아니 아침 6시 15분이야 지금. 왜? 5시 밤부터 먹었던 거 있는데. 지금은 아침 6시 15분 대전 한반야구장 도착입니다. 자, 아침 6시 15분이요. 비가 촉촉하게 왔네요. 비가 촉촉하게 왔네요. 가성비 끝내주고 맛있는 농민순대를 다녀왔습니다. 국밥 5,000원, 국수 3,000원, 심지어 소주마저 3,000원입니다. 지금같이 물가가 고공상승하는 시대에 정말 만나보기 힘든 가격인데 양은 정말 푸짐했고 맛도 정말 끝내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해장하고 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전을 다시 찾는다면 재방문 의사 100%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